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탈출 프로젝트 또 5번형!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셔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제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결국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긴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애매한 여운을 남겨드린 게 긴축처럼 시장이 받아들인다라는 꽤 긴장을 하게 돼요. 그게 좀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1차 양적 완화를 끝낸 다음에 뚝 그쳤죠. 그랬더니 시장이 발작. 2차 양적을 한 다음에 뚝 그쳤죠. 그랬더니 시장이 발작. 그래서 세 번째 할 때는 조금씩 잠그자라고 했죠. 조금씩 잠궜더니 미국은 그렇게 큰 충격이 없었어요. 미국은 이제 뭐 물론 테이퍼링 선언했었을 때 주가가 좀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린 적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미국은 크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가 있죠. 미국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다른 나라는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미국의 달러라는 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항상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는 성장하고 금리라는 걸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테이퍼링 하면 시장 빠져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주세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리면 그 얘기는 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 볼게요. 또 5번형! 금리만 바라보면은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오릅니까? 아 금리가 주가가 떨어집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성장하고 금리를 같이 봐야 돼서 그래요. 자 금리가 1% 오릅니다. 큰일 났어요. 부동산 빠져요. 알고 보니까 부동산이 20%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는 1% 오르는데 그 집 앞, 그 아파트 앞에 지하철이 20개가 들어온대요. 아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금리 1% 오르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사야죠. 왜냐면 성장이 20%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사야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금리 오르니까 그 아파트 빠질까요? 몰라요. 아파트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성장이 세면 괜찮아요. 지금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드린 이유가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돈을 주던 걸 줄이죠. 아무래도 막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덜 주면 싫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장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엑셀로 속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속도를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와 하면서 달리다가 너무 기쁘게 달리다가 갑자기 엑셀로 이제 속도를 조절하니까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180막 이렇게 어쩌다 달리다가 100으로 줄어들면 안 가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뭔가 밋밋하고 재미없는 그 느낌을 받는 거죠. 아 나는 더 많은 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돈의 공급이. 근데 대신에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을 줄이면 그 사람이 다시 아파지나요? 모르죠. 근데 하나 핵심은 좋아지니까 약을 줄이는 거겠죠. 약을 줄이는 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테이퍼링을 하는 거죠. 그럼 견딜 수 있는 앤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성장이 모두 똑같은 성장이 아니에요. 어떤 성장이 있냐면 미국의 성장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가, 이머징 시장이 있을 거예요. 이 성장이 다를 수 있죠. 똑같이 성장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얘가 좋은데 얘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요? 테이퍼링을 해요? 그러면은 둘 다 흔들리나요? 모르죠. 왜? 금리가 오르는데 미국의 성장이 세면 얘는 버티죠. 근데 누가 죽냐면 얘가 흔들릴 수 있죠. 요게 포인트예요. 불균형 성장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성장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한 고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이때 당시에는 13년도에 테이퍼링이라는 걸 했을 때는 이게 약한 고리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한 고리에 그때 당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프레자일 5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프레자일 하면 우리 그 택배 받으면 프레자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깨지기 쉽다. 네네. 깨지기 쉬운 다섯 개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국가들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테이퍼링을 하면 시장에 영향을 안 주냐?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양쪽을 완전히 뚝 끊어버리면 얘네들은 그냥 약한 고리 정도가 아니겠죠. 정말 크게 흔들렸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약간의 약을 끊더라도 가장 약한 곳 있잖아요. 내 몸에. 네. 걔는 발작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13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한 선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국가들이 흔들렸거든요.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 발작이라는 걸 텐트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단어가 이때 당시에 유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이퍼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전에 했었을 때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테이퍼는 그것조차 너무 무서우니까 살살한 건데 살살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회복이 연약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럼 13년도에 이렇게 한번 흔들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아프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약을 줄인다고 하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때도 이런 텐트럼이 한번 있었는데, 불안한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테이퍼에 대한 부담감이 과거를 통해서 배운 것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는 거겠죠. 네. 또 5번형! 그럼 미래를 예측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면 언제쯤 실시할 것 같으신가요?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그냥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시장에 대한 자료를 찾을 때는 과거의 기록을 많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도에 했었던 그 패스 있죠. 그 과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3년도 5월에는 뭘 했냐면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테이퍼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조만간 테이퍼를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조만간 사는 걸 지금까지 계속 많이 사는데 조만간 사는 걸 좀 줄일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3년도 9월 달에 실제 테이퍼링을 실시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테이퍼링 시작할 거다 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발작을 해버린 거죠. 이머징 국가들이 발작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13년도 9월에 무서워가지고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연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시작된 거는 14년도 1월에 테이퍼링을 실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줄여가지고 매달 사던 걸 줄인 다음에 언제 완전히 양적 완화가 끝나냐면 14년도 10월에 종료 이렇게 하고 끝나게 돼요. 요게 13년도의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3년도의 스케줄을 바라보면 요걸 바라보면서 지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걸 찍는 이 오늘이 이제 21년도 6월이잖아요. 그러면 21년도 6월인데 언제 선언을 할지를 아직은 잘 모르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물가 올라오는 속도나 시장에서 돌아가는 얘기나 바라보면은 21년도 7월에서 8월 정도에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1년도 7, 8월 정도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테이퍼에 대한 선언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쉽게 7, 8월이라고 하지 말고 8월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8월에 예를 들어서 이제 테이퍼링을 선언했다 라고 하면은 옛날로 따지면 이때 요 기간을 한번 가져와 보면 이게 7개월 정도 되죠. 13년 5월부터 14년 1월이니까. 그럼 여기다 7개월 더 하면 얼마죠? 저도 계산 안 해봐가지고 22년도 뭐 상반기, 이제 22년도 초 정도가, 내년 초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초 정도에 테이퍼링이 실제 실시가 되지 않겠냐? 왜? 과거의 타임라인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과거에 말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이제 시행했다고 해서 이번에는 똑같이 6개월 이러진 않을 거예요.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더 늦출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엔 이게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옛날보다 경제 규모가 커졌죠. 그리고 13년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흔들리는 걸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서 연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한다고 선언한 다음에 뭘 볼 거냐면은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면밀히 볼 것 같아요. 되게 주의 깊게, 신중하게. 그러면 빠르게 액션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천천히 가고 싶어 할까요? 천천히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일단 타임라인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옛날보다 신중해졌다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한번 해봤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경험이 있다라는 건요, 다른 모든 주장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서 이제 막 논의하다가 그런 거죠. 갑자기
최 차장님이 그 예전에 제가 해봤는데요. 딱 이러면 이제 얘기가 이쪽 확 쏠려가잖아요. 그 느낌인 거예요. 한번 해봤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실수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이렇게 지금 이 과거의 스케줄을 보면서 지금을 예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외신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쩌면 이것보다도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테이퍼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지난 3시간 정도가 이제 3주 동안에 걸쳐서 그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테이퍼링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양적 완화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줄이면서 왜 테이퍼링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는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프로젝션,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건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를 봤으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르게 나아갈 수 있어 라는 쪽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건영.